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겨 있었을 그 블랙박스 화면. 그건 어찌된 일인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그 화면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사 종결했는데 검찰이 이를 다시 수사하면서 그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부분 잠시 후에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북 원년 멤버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를 복귀시켰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묻고 있는 건 블링컨 국무지명자가 밝히듯 북한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다. 한국과 북한을 바라보는 노선과 시각과 정책의 차이가 선명히 다를 것이다.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맞춰갈 것인가와 관련해 문제를 동아일보 제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취임식 주요 장면 살펴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백신 1000만 명분 추가 5만 명은 내달 초 접종. 뒤늦게 팔거든 정부. 노바백스 SK의 첫 기술 이전. 국내에서 위탁 생산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군요. 전통적 제조 방법으로 안전도 확보됐다. 유효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길다. 하지만 임상 3상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정 총리는 코박스 도입 시기 앞당겨 접종 시기 약간 빨라질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경제입니다. LG가 휴대폰 사업을 26년 만에 수술대에 올렸습니다. 휴대전화를 만드는 휴대전화 제조 사업을 철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한때는 이 피처폰의 최강자 LG였는데 스마트폰 시장에 부단히 적응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적응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LG가 휴대전화 제조 부문을 접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오히려 LG의 주가가 더 뛰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죠?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여당의 원죄냐, 야당의 책임이냐, 누구 발이 덜 무거울까? 이번 서울시장은 그렇군요. 누구 발이 덜 무거울까의 싸움이 됐군요. 여당에서는 박영선, 우상호, 그리고 야권에서는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자, 잠시 후에 뜨거운 서울시장 선거 열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오늘도 법전 들고 출근한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왔습니다. 바르다 박선생,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 민주당의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나왔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재검토. 대북정책.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든 정부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보건.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 핵심 영상이 복원됐다는 소식을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집중 보도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광야로. 서울시장 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 잠시 후에 주요 주자들의 이야기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재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꿈을 바이든 대통령도 같이 꾸고 있을까요? 아니면 두 대통령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을까요?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국의 바이든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직접 살펴보시죠. Ladies and gentlemen, the President-elect of the United States,
Joseph Robinette Biden Jr. and Dr. Jill Biden. And repeat after me. I, Joseph Robinette Biden Jr., do solemnly swear. I, Joseph Robinette Biden Jr., do solemnly swear. Is America's day. This is democracy's day. A day of history and hope, of renewal and resolve. It requires the most elusive of all things in a democracy, unity.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열렸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주요 장면 살펴보셨습니다. 떠나는, 백악관을 떠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를 냈을까요?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Well, I can tell you tha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is has been an incredible 4 years. We've accomplished so much together.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effort, your hard work. I will always fight for you. So just a goodbye. We love you. We will be back in some form. (목소리) 네, 취임식을 가진 바이든 대통령과 떠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와 모습 살펴봤습니다. 이재민 기자, 흥미로운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결국 참석을 안 했죠? 불참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마치 영화 터미네이터의 한 장면 대사처럼 We will be back. 나는 다시 돌아올 거다. 어떤 형태로든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을 하나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뭐 창당설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오늘 새벽에 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군요. 미국에서. 그렇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떠나서 애국당이라고 뭐 명칭까지 졌다 이렇게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뭐 실제 창당 움직임이 있고 창당까지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들은 것처럼 어떤 형태로도 다시 돌아온다 예.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했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4년 뒤 대선에서 어떤 형태로도 복귀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물론 이제 7,500만 표를 얻었기 때문에 그 지지층, 그 지지자들의 열광을 더 등에 업고 다시 정치 무대로 복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앞으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떠났지만 트럼프 현상은 계속 남을 것이다. 이게 뭐 미국 모든 언론들의 뭐 분석인 거죠. 다시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지금 뭐 대통령이 내려왔지만 결국 트럼프를 지지하는 중산층 백인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 미국 고립주의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 계속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목소리 그들을 끌어안으면서 어떻게 통합과 치유를 이뤄낼 것인가, 이게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고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지우개 나섰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협정 그리고 세계 보건기구 다시 복귀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거꾸로 좀 가는 모습인데 그러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을 어떻게 안을지 아마 이것이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 환송 행사가 소위 셀프로 준비한 셀프 환송 행사였다고요? 그렇죠. 셀프 송별식 이라고 예. 많은 언론을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거의 전직 대통령이 유일하게 참석을 하지 않았죠. 뭐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다 참석을 해서 같이 어쨌든 하나된 미국을 연출했었는데 유일하게 전임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150년 만에 처음으로 전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그런 또 기록을 남겼습니다. 150년 만에 새로운 기록을 남긴 거군요. 그렇죠. 그런 기록을 남겼고 뭐 기록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걸 남겼죠. 사실 예. 뭐 하원에서 두 번이나 탄핵된 그런 이제 기록도 남겼었는데 그러면서 홀로 지금 자체적으로 셀프 송별식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4년 뒤에 컴백을 지금 이렇게 단언하고 떠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박정하 대변인, 청와대에 있잖아요. 네. 박수현 대변인이야 현 정부가 아직도 임기가 1년 남았으니까 박정하 전 대변인은 내가 속했고 나와 함께 일했던 대통령 정권이 임기가 다 돼서
짐 싸서 청와대 나올 때 순간을 기억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상상이 안 되지만 미국 내에서는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정치의 한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애국당이라고요? 당을 하나 만들 수도 있다? 뭐 가능한가 봐요, 미국에서는? 일단 뭐 정당을 만들어서 또다시 뭔가 어떤 형식으로든 출마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글쎄요, 뭐 저희는 이제 단임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이 이제 다음 대통령이 정당을 떠나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가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저희도 짐 싸갖고 나오는데 글쎄 트럼프도 지금 현재 뭐 본인이 상원에서 탄핵을 당하느니 안 당하느니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그 나가는 순간까지 저렇게 호기를 부리고 있습니다만은 글쎄 미국이란 나라가 그리고 미국민들이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 인식이 얼마나 저 트럼프에게 언제까지나 저렇게 관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바이든 정부의 국무장관 지명자는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 비핵화 문제는 더 상황이 나빠졌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생각이 다른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들어보시죠. We have to review and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This is a hard problem that has plagued administration after administration and it's a problem that has not gotten better. In fact, it's gotten worse.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더 나아지지 않은 문제다. 트럼프 정부에서 했었던 대화의 정책 기조가 달라질 것이라는 내용이 시사되고 있는데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문 대통령은 얘기를 했고 바이든 정부와도 지금까지의 평화 기조, 대화 기조를 맞춰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국무장관 지명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평가를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북한은 다 더 나아지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소위 탑다운 방식의 그런 비핵화 접근 방식, 접근 방식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좀 차별화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 싱가포르 회담까지 큰 원칙이 합의된 것은 큰 진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그 싱가포르 회담의 큰 원칙 합의 위에서 구체적인 합의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런 방식이 트럼프 방식보다는 동맹을 중시하고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바텀업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그 토니 블링컨 그 국무장관 지명자 그리고 지금 백악관의 안보 보좌관으로 임명된 커트 캠벨 그리고 국무부 장관인 그 셔먼 이런 사람들이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전부 그 대중국 강경책을 전부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을 미국이 대중국 강경 봉쇄 책에 함께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까라는 문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다행히 북한에 대해서는 이 미국의 외교 안보 라인이 다 대화파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또 이제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는 것은 이란의 핵 합의 방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뤄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북한의 접근도 트럼프 때와는 달리 그 이란의 핵 합의 방식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파기했던 그런 이란 핵 합의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러한 미묘한 방법의 차이이지 근본적인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것은 아니고 다 대화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싱가포르 회담의 원칙 합의 위에서 구체적인 합의로 출발을 하는데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더 듣고 들으면서 하겠다는 것이고 근데 하나의 변화는 거기에 일본을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이야기를 일단 들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 일본의 어떤 변수가 생기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전 아침에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예.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우리 청와대도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에 맞춰서 강경화 외교장관에서 정의용 전 실장으로 외교장관을 교체했습니다. 원년 멤버의 복귀죠. 노장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후임으로 정의용 75세 안보실장을 내정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중간 연락책 역할을 소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역할을 했다라는 인물이고요. 정부 당국자는 강경화 장관 교체 배경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서 미국과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강 장관이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거 믿기 어렵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북한의 김여정이 주제넘은 망언 정확히 개선하겠다라고 지난달에 김여정이 경고를 했던 것이 소위 데스노트로 강 장관의 경질이 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론 분열시킬 수 있는 무리한 추측이다. 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아이 제가 보기에도 설마 북한이 뭐라고 했다고 장관을 바꾸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 없죠. 예.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로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미국 대통령이 바뀐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그때 이제 그 외교의 수장을 교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정확한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통령의 시그널이 인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그 장관을 교체하거나 어떤 사람을 중용하면서 내 생각이 이렇다, 내 마음이 이렇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또는 대외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강경화 그 장관의 후임이 정의용 이제 후보란 말이에요. 정의용 실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의 어떤 기조나 정책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임을 봐서도 굳이 이 시점에서 강 장관을 교체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여정이 이야기한 것이 저도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한 달쯤 전에 저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그 다음에 강경화 장관이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 세계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그런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도를 넘는 오히려 그런 반발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면서 왜 강 장관이 교체가 됐을까? 뭐 혹시 개인적인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은 제가 짧게 좀 붙일게요. 네네. 혹시 시청자께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강경화 장관은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그 외교관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기구에 근무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외교 행정가 출신인데, 어떤 여성으로서 비고시 출신으로 이렇게 외교 장관에 올랐던 유리천장을 깼다는 그런 큰 의미 속에 있었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면서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에 어떤 큰 업적을 쌓은 그런 이정표를 남기는 것이죠. 예. 지금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교체될 때 이런 인사가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안보 라인이 짜여질 때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외교 장관으로서 통상 전문가이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그런 어떤 컨트롤 타워를 했던 정의용 실장을 외교 장관으로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인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 말씀 중에 커트 캠벨이 정확한 직책을 말하면 백악관 안보부좌관이 아니라 NSC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다라는 부분도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제채널A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관련하여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라는 그 장면, 블랙박스에서 삭제됐다는 그 장면, 이용구 차관과 택시기사가 합의 후에 사라졌다는 그 장면, 경찰이 내사 종결 했지만 검찰이 최근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그 장면을 복구한 사실을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의 기사 보고 돌아와서 이 이슈 심층 깊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말 택시기사의 휴대전화기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약 30초 분량의 동영상을 복원했습니다. 영상에는 이 차관이 택시 안에서 기사의 목을 잡는 모습 등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이 남아있던 것은 메모리 카드가 아니라 휴대전화였습니다. 택시기사는 메모리 카드에 영상이 없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폭행 피해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7일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업체 컴퓨터로 블랙박스 저장 장치를 연결하자 폭행 당시 영상이 남아있는 게 확인된 겁니다. 택시기사는 곧바로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로 이 영상을 촬영했지만 다음날 이 차관과 합의하고는 전화기에서 지웠습니다. 이후 메모리카드 영상은 다시 블랙박스에 장착돼 녹화와 삭제가 반복되면서 디지털 포렌식으로도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영상도 삭제하는 바람에 영영 사라질 뻔했지만 촬영을 했던 디지털 흔적이 남아있어 복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앞서 경찰은 택시기사 진술 외에 운행 중 폭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 등이 없어서 이 차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복원한 영상이 이번 수사의 방향을 바꾸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증거를 검찰이 복원을 하고 확보를 해낸 겁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다소 법조계의 시각과는 다른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경찰선에서 내사 종결한 것을 두고 경찰청장까지 언론에 등장해서 그거는 무리한 게 아니다. 특가법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재명 기자, 폭행한 영상도 없지 않느냐 라는 것을 경찰이 내사 종결의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로 제시를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검찰이 그거를 복원해서 확보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복원했다는 영상 안에 어떤 장면이 담겼습니까? 글쎄요. 영상 자체를 저희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폭행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30초 분량 속에서 이용구 차관이, 당신은 이제 변호사였지만 변호사가 택시기사에게 폭행한 장면이 담겼다. 지금 이렇게 이제 취재가 되고 있는 거고 검찰도 그렇게 보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영상의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경찰은 당시에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처벌 불원서를 냈다고 해서 아예 내사를 종결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택시기사가 바로 다음날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니까 바로 복원이 됐던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결국 경찰이 과연 초동수사의 의지가 있었느냐. 복원할 마음이 있었느냐. 그렇죠. 처음부터 그걸 제대로 확인하려고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렇죠. 경찰이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경찰이 결국은 처음부터 그런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잠깐만요. 이재명 기자. 검찰이 이렇게 뭐 손쉽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렵지 않게 뚝딱 확보할 수 있었던 영상을 경찰은 왜 이렇게 못구했던 겁니까? 물론 검찰도 블랙박스 업체로부터 복구하거나 확보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가 다음날 블랙박스 업체에 갔더니 바로 복구가 됐고 그것을 본인의 휴대전화 영상으로 휴대전화로 찍었다는 겁니다. 그 영상을. 그리고 나서 본인도 이제 이용구 차관과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영상을 지웠었는데 결국 그 휴대전화 속에서 영상을 복구했다는 거죠. 검찰도요. 그러니까 검찰은 뭐 재수사 과정에서 복구했는데 중요한 건 경찰이 처음부터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사가 달라졌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는 영상이 없다. 그래서 현행범이 아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니까 내사가 종결된 거지만 만약에 영상이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사건의 쟁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가법상 운전 중에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승객을 하차하는 것도 운전 중으로 본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당시 상황이 이것이 운전 중인지 아닌지를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이제 척도가 될 텐데 그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특가법 적용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영상을 복구했고 또 하나가 당시 운전기사가 주차 상태가 아니라 주행 상태로 놓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폭행이 일어났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운전 중 폭행이기 때문에 결국은 특가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었음에도 그걸 적용하지 않았던 것. 그것에 대한 수사가 지금도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이 내사 종결을 했고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경찰청장도 나서서 그게 꼭 법이 있다고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안 적용된 판례도 있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논란은 경찰이 그 이용구 변호사를 그때 봐줬냐 아니냐. 그리고 지금 봐줬냐 아니냐. 경찰이 두 가지 봐줬냐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검찰은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재수사 중 당시 택시 내부 상황이 찍힌 영상을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6일 밤 경찰 신고 당시 블랙박스 저장장치 SD카드 5GB 표시 확인 후 기사 A씨에게 돌려주고 영상 없네? 내사 종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11월 7일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업체를 방문했다. 그래서 바로 복원했다. 그 복원한 폭행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뒀다. 그런데 이 차관과 합의한 뒤에 휴대전화에서 그 영상을 삭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다시 살려냈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과학기술, 사이언스, 포렌식 정말 신기한데 그 30초 분량 영상에 어떤 장면이 담겨 있을지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기자는 의심을 했어요. 경찰이 그때 당시에 과연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마음이 있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쉽게 블랙박스 영상이 복원 가능한데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우리의 내사 종결에는 문제 없다라고 한 것이 두 번 봐준 것 아니냐라는 논란, 두 가지 논란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더 깊게 생각할 문제도 아니라고 보여져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재명 부장님 쭉 설명 주시고 그래픽으로 봤지만은 검찰이 그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 복원하게 된 게 최근에 저희가 무슨 컴퓨터나 뭐 휴대전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저도 경찰에 뭐 아는 분들이나 뭐 후배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경찰의 수사기법이나 그 이 방식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많이 발달해서 저런 거 뚝딱뚝딱딱 금방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당시에 경찰이 이용구 차관을 봐주려 했었다라는 데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나.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나 쉬운 것을 없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없다라고 넘어가는 것은 그냥 봐주기 위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당시는 이용구 차관이 법무실장에서 이제 물러나서 변호사 직을 하고 있는데 그 물러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충분히 해당하는 경찰서에서는 이용구 차관의 존재,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전직이 어떻게 되고 몰랐을 리 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택시 운전사하고의 합의하는 과정에도 충분히 경찰이 그 과정을 다 알고 있었으리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저거를 그냥 뚝딱, 소위 저희가 말하는 그냥 말아먹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저게 지금 검찰로부터 복원된 거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 사건에서 재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좀 고발해갖고 나왔는데 그 이전에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저렇게 쉽게 복원하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용구 차관이 현 법무차관으로 임명돼서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이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지금 뭐 검경 수사권 문제 갖고도 시끄럽고 막 그런데 과연 경찰이 그런 준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걸 복원을 못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그냥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이 사건을 저렇게 그냥 없애버리고 종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데 저는 제 의견을 보태고자 합니다. 이건 박정하 전 대변인의 어떤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특가법이 개정된 내용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정차 중이라도 그것은 운행 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차 중에 일어난 폭행은 특가법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은 그게 아니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고요. 운행 중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됐다는 거예요. 검찰이 서울시로부터 사건 당일 택시기사 A씨의 GPS 기록을 확보했다. 이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방향을 한번 잘 보십시오. 기가 막히다, 뭐 굿아이디어다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사의 ABC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은 이걸 안 했다는 거죠. 서울시는 등록된 모든 택시 10초마다 위치, 속도 등 전산 서버로 전송한다. 그걸 검찰이 확보했다는 거예요. 폭행 당시 운행 여부가 확인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요.
그제 택시기사가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을 했는데 당시 변속기는 P가 아닌 D였다. 일단 이 얘기에서 알 수 있는 것, 그 택시는 오토매틱이었다는 것. P가 아니라 운행상태, D. D는 영어로 뭡니까? 드라이브. 드라이브는 우리말로 뭡니까? 운행 중이라는 거죠. 이용구 차관을 조사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돌직구쇼에 출연하는 정혁진 변호사님, 그리고 김광산 변호사님 등등 모든 변호사님들은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건 운행 중이기 때문에 특가법으로 처벌이 돼야 한다. 경찰청장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어가 P가 아니라 D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기어가 어디에 있는 것까지 살펴봐야 이게 운행 중인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는 복잡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드라이버에 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차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D 플러스 B였다는 거죠, 브레이크. 그런데 그 상황에서 폭행, 제가 다른 그 신문 봤더니 멱살 잡고 있었다. 그런 것들이 다 찍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저 택시 기사가 만약에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블랙박스를 그 다시 플레이하면서 리플레이하면서 그걸 찍지 않았으면은 블랙박스는 계속 더 씌워지기 때문에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핸드폰에다가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촬영한 것을 지웠지만 그것은 포렌식이 된 것이다. 그 특가법을 보면요. 제목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 자체가. 그런데 그 거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운행 중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운행 중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차가 이렇게 나가는, 진행하는 그것이 운행 중인데 그런데 일반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탈 수도 있고 그다음 운전자가 그런 승객들로부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운행 중이라고 하는 개념을 일반 상식적인 개념보다 좀 넓게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특가법이 개정이 돼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승하차 중인 경우에도 승하차 중인 것은 운행 중이 아닌 거거든요. 일반 국어산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람이 타고 내리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운행이겠습니까? 하지만 법적으로, 특가법적으로는 이것도 운행 중이라는 개념에 포섭을 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런 무슨 그 포렌식 같은 결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특가법 대상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식으로 검찰이 자꾸 증거를 갖다 확보를 하려고 하느냐. 예. 경찰이 자꾸 딴 이야기를 갖다 하니까 사실 자체가 그 자체가 보니까 그 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운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원래 이 그 처벌 규정을 보면요. 징역 5년도 있지만 2천만 원 이하 벌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용구 차관이 피해자 택시 기사님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 정말로 잘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사님하고 합의도 했으니까 그냥 벌금형으로 이렇게 선처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그러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아예 뭐 또 저런 일이 있었는데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도 있었던 것을 오히려 경찰이 아닌 것처럼 막 하니까 그러니까 더 관심이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벌금형이 아닌 그 벌금형으로 이영구 차관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게 또 봐주는 것이 아니야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예. 현직 차관이잖아요. 저 같은 일개 변호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소가 되면 국가공무원법상 그다음 검찰청법상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그런 그 사실은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예. 그런 상황으로까지 지금 몰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변호사들 법조계에서 운행 중이다. 택시기사 피해자 당사자도 운행 중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경찰청장은 운행 중일지라도 특가법 적용이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시기사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운전석 뭐 이런 건 시시비비 가릴 필요 없이 어느게 처벌을 해야 된다. 운전자가 이거를 뭐 합의를 봤다고 그랬다? 뭐 제가 좀 가벼워질 수 있겠지. 근데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는데 누가 깨우면 화날 수 있다. 박수현 대변인 동의하십니까?
김종민 최고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 글을 어떤 글을 남겼냐면 뭐 개인적 이야기입니다만 제 정치적 정의의 원천은 역사와 신앙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제 몸가짐을 더 바르게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아마 공개적으로 어떤 제 페이스북 친구 넓게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는 선언한 것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이 어떻게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사실에 자꾸 근접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돌직구쇼에 나와서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용구 차관이 빨리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공직자는 국민과 역사 앞에 그리고 사실 앞에 겸허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고백해야 하고 그럴 때 국민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용서받는 길도 있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다만 아직 사실로 확정되기 전이니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앞서서 한 패널의 발언 중에 경찰이 말아먹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방송용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고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건 이재명 기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수사를 아는 사람들이면 굉장히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들을 차례차례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다라는 것도 그렇고 서울시에게 택시기사의 어떤 GPS 기록을 넘겨받은 것도 그렇고 택시기사의 진술을 확보해서 파킹에 있었는지 드라이브에 있었는지 운행 중이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것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운행 중에 있는 폭행이기 때문에 특가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경찰한테 주장을 하고 있을 때 경찰에서는 특가법 적용 안 돼도 된다라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경찰청장이 이 같은 노력을 해서 GPS 기록도 보고 오히려 포렌식 영상도 보고 경찰 먼저가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검찰이 더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가 좀 그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시 지난해 10월 돌아갔을 때 실제 경찰이 이용구 차관이 뭐 법무실장인지 이런 걸 몰랐을 수 있죠. 변호사, 그냥 단순 변호사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택시기사가 처벌 원치 않는다. 그래서 파출소나 이런 데에서 그 사건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했는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짚어보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지 않을 뿐 아니라 물론 뭐 여러 가지 판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하차 중에도 뭐 특가법 적용하지 않은 판례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판례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법이라는 건 누구나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읽어봐도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하차 중에는 운전주를 본다라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럼 정확하게 하차 중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게 당연한 건데 경찰이 그것을 하지 않은 거지. 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을 일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판례도 분명 존재함에도 마치 특가법을 정하지 않은 판례가 주류의 의견인 것처럼 그 판례만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혹을 키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또 한 번 당시에 중요했냐면 지금 이미 시행됐지만 1월 1일부터 경찰에게는 훨씬 더 많은 수사권을 부여했습니다.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찰이 이런 문제를 불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앞으로 많은 사건에서의 논란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경찰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이 신뢰의 문제가 생긴 거고 검찰이 뭐 수사를 통해서 다시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시 정리할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물론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이렇다 저렇다 명확한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검찰에 의해서 기소당한 정진웅 검사, 한동훈 검사를 폭행했다라는 복직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 정진웅 검사의 재판이 열렸는데요. 정진웅 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십시오. 한동훈 검사는 폭행을 인정하시나요? 실제 접촉 있으셨던 사실을 인정하셨는데 정당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폭행은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실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십니까?
압수수색 과정을 정당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법정에서 몸이 겹쳐졌던 건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폭행이라고는 생각 안 하시는 건가요? 한동훈 검사장 측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려던 찰나 정진웅 검사가 소파에 있던 한동훈 검사장을 밀치고 그 위에 올라타서 폭행을 했다라고 한동훈 검사장 측은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정진웅 검사 측은 뭐라고 법정에서 변호했을까요? 한동훈 폭행 첫 재판 정진웅 혐의 부인 정진웅 차장검사 한동훈 사건 관련해서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중 한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논란 전치 3주상에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공소 사실엔 마치 고의로 한동훈 검사장 몸 위에 올라타거나 그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저는 결코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또는 올라타거나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정진웅 검사 측의 입장입니다. 우연히 몸 위로 밀착된 건 맞지만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지 올라타려고 하거나 밀어 넘어뜨리려 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아 대변인, 예. 고의로 폭행하기 위해서 몸 위에 올라탄 건 아니지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동훈 검사장의 몸 위로 내가 밀착을 해 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희 뭐 가끔 뭐 약주 과하게 하면은 갑자기 길바닥이 내 이마로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전봇대가 확 나한테 다가온다 하는 얘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뭐야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중심을 잃어버려서 뭐 어쩌다 하다 보니까 몸이 밀착돼 있더라. 나는 절대 한동훈 검사장을 뭐 덮치거나 강압적으로 뭘 하지 않았다라고 예. 하는 건데요. 글쎄 이제 첫째 하나는 우선 정진웅 검사 측에서도 몸이 밀착돼서 어떻게든 그 붙어 있었다는 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밀착 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고 있는데 고의적이 아니었다. 내가 다리에 힘이 풀리거나 아니면 우연히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긴장감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중심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글쎄 이게 법원에서 우리 판사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너무 회개한 궤변적인 거라 뭐 촌평을 하기도 애매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어쨌든 뭐 밀착됐다라는 건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잠깐 밀착되는 순간에 한동훈 검사장은 결국에는 이게 뭐 몸이 이상해서 전치 3주의 상해를 받았다고 재판부에 이제 기록을 제출했는데 그러니까 검찰에 제출했는데 예. 잠깐 우연히 밀착된 거로 전치 3주를 받을 정도의 충격이 가해질까라는 점도 조금 의심스러운 대목이에요. 정진웅 검사님 굉장히 거구인지 뭐 사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뭐 해석과 의문을 낳게 하는 변론이었습니다. 자, 이 해명 주장 그때 당시에는 이 사진도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된 바 있었죠. 정진웅 당시 검사가 이 같은 사건 이후에 병원에 가서 이제 링거 치료를 받고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그때 당시 이 사진을 두고 이걸 누가 찍었고 왜 공개한 거냐라는 논란이 인바 있었던 그때의 그 폭행과 관련돼서 재판이 있었던 겁니다. 보고 계시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 우연히 몸 위로 밀착이 된 건 맞지만 고의로 폭행한 건 아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 그때 당시 정진웅 검사와 함께 그 현장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하러 갔던 후배 검사들도 그건 정진웅 검사가 잘못한 게 맞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도 기사가 보도화됐던 게 기억이 나는데 자, 재판장이 정진웅 차장검사의 저 해명에 대해서 자, 과연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관건일 것 같은데 변호사 대표 변호사셨으니까 변호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훌륭한 변호 전략이라 보십니까? 변호 전략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그야말로 사견입니다. 예. 법리는 정진웅 차장보다는 한동훈 검사장이 훨씬 더 밝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특가법이거든요. 이용구 차관도 특가법이지만 이것도 특가법이에요. 그렇습니까? 이게 원래 형법에 독직폭행이 되어 있는데 상해, 왜 지금 상해가 아니다. 한 검사장이 제출한 진단서를 믿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상해가 되는 순간 정진웅 차장한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특가법상의 독직폭행 상해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실형이란 말이죠. 무죄가 아니면 실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에는 합의했잖아요. 벌금형이 있으니까 합의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벌금형이 없으니까 그 벌금형이 나올 수도 없고, 그다음 두 번째로 합의를 해야 어느 정도 형이 낮아질 텐데 한동훈 검사장이 합의를 해주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모아님은 도식이니까 저런 식의 그 어떻게 보면 궤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검찰청법에요. 예. 그 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청법에 아주 강한 규정을 넣어둔 건데 그 말을 바꾸어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 나오게 되면은 검사는 파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파면되면 나중에 변호사 뭐 저같이 할 때에도 변호사 등록할 때도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저는 정진웅 차장검사가 저 누워있는 심정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행위를 갖다가 했는데 정신 딱 차리고 보니까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무 정신적인 쇼크가 와가지고 저렇게 입원했을까, 입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이 뭐 의도적으로 했던 안 했든지 간에 지금 결과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수습하려고 보니까 말이 저렇게 진짜 역대급으로 희한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전욱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추측과 개인적 견해 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사건이 일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진웅 차장검사의 폭행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한동훈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비밀번호 자백법에 대해서 강변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추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이 곧 네. 힘이고 무기일 텐데 네. 그걸 가장 잘 아는 분이 스스로의 그러한 억울함이 있으면 그걸 벗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네. 결국 비밀번호 자백법 논란이 뜨겁게 되자 추 장관은 외국 사례도 있었고 뭐 연구를 해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차원이다 라면서 한 발 물러서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자 박수현 대변인 예. 정진웅 차장검사는 왜 그럼 그렇게 몸을 밀착해 가면서까지 압수수색을 하려 했던 걸까요? 지금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검사 사이에 이 소위 독직폭행 여부 이 사건은 뭐 어쨌든 수사를 해서 법원이 판결을 할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결론이 나겠죠. 그러나 이걸 보면서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 국민과 이 돌직구쇼 시청자들이 느끼실 것은 참 부끄러울 것입니다. 스스로가 왜? 야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검찰의 모습이 저 정도인가?라고 하는 자괴감을 국민이 느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독직폭행 사건의와 또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은 뭐냐면 소위 뭐 신라젠 의혹 뭐 이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것도 부끄러우실 것 같아요. 소위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 증거를 압수수색하러 간 그 후배 검사에게 뭐 어쨌든 현재 알려 주장하기로는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했다가 뭐 저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본인은 또 그걸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했던 아니 그 휴대폰을 압수해서 비밀번호를 풀어야 포렌식도 하고 모두 할 텐데 왜 그걸 협조를 안 하지요? 본인이 정말로 무고하다면 당연히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걸 빨리 비밀번호 제공하고 오히려 그렇게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 게 빠른 길 아닐까요? 자, 우리 검찰이 일반 국민을 압수수색하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핸드폰 압수수색입니다. 그 포렌식, 거기서 모든 증거가 다 나옵니다. 이번에 소위 그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 그 김봉현 회장이 이야기했던 그 술 접대 검사 세 분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들은 죽어도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증명하기 위해서 검찰청에서 타고 다닌 택시 기록까지 제출하겠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다 술집의 간걸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정말 부끄럽게 어떻게 검찰이 검사가 증거인멸합니까? 핸드폰 교체하고 폐기하고 자기 컴퓨터 바꾸고 이런 짓들을 검사가 스스로 하고 있어요. 저는 한동훈 검사장도 본인의 그런 무고를 밝히기 위해서는 왜 비밀번호 안 가르쳐줍니까? 그건 그것이고 이건 이것이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는 결론이 어떻게 나든 저는 관심 없어요. 예. 그러나 국민이 보시기에 제발 이제 부끄럽지 않은 검찰로 돌아와달라. 그런 말씀만 전 드리고 싶어요. 예. 한 가지 또 짚어볼 것은 이 독직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추 장관은 정진웅 검사를 기소한 판단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정진웅 차장 검사를 감싸고 오히려 정진웅 검사를 승진시켰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뭐 독직폭행이 이제 어떻게 재판 결과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또 상황을 봐야겠지만 이 사안 물론 지금 이제 박순호 대변인께서는 검찰의 어떤 자성, 성찰 계기 삼아야 된다. 뭐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글쎄 추미애 장관이 지금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는 사실 따로 압수수색 된 거죠. 지금 이거는 유심칩을 이제 압수수색하려다가 바로 유심칩을 압수수색을 했다가 한 3시간에 바로 돌려줍니다. 또 과연 이게 그렇게 급박한 거였는지 자체도 좀 의문이지만 그 과정에서 독직폭행이 일어났던 거고 그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동훈 검사장을 강제 수사하는 것을 굉장히 압박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의 주장은 뭐죠?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를 사실 법으로 보장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도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뭐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뭐 모미를 밀착하게 됐다 우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본인의 권리를 다하려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말이었나요?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피의자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더 보장하라 이런 이제 지시를 내리게 되죠. 그런 점에서 늘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건 이겁니다. 검찰이 최후의 그러니까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 이런 이걸 굉장히 강조했던 거죠. 그러나 정작 어떻게 보면 상대편이라고 할까요?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이제 이 문제 어떻게 보면 발달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독직폭행 여부야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이 수사 과정 속에서 과연 정당하게 이루어졌느냐 이 문제 짚어봐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 문제 자체가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무리한 수사가 진행된 게 아닌가 이런 점도 검찰 수사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추 장관 스스로가 주도했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었던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결국 검찰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끄는 검찰은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자 수사팀 검사들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찾아가 왜 무혐의 결재를 안 해주냐라고 집단 항명을 했다라는 보도도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 신문들에 따르면 한동훈 사건 수사팀이 지난달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의견 100쪽 분량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결재를 안 하고 있다라는 보도. 한동훈 무혐의 왜 결재하지 않느냐라며 수사팀 검사들이 이 지검장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그때 이 지검장이 알았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보도. 그런데 이후에도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 상대로 사실상의 집단 항명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면 윤 총장 징계 청구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지검장이 버티는 것이다 라는 검찰 일각의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면은? 글쎄요. 뭐 검찰 내부에서 일단 집단 항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그게 떳떳하다면 집단 항명하는 사람들 다 인사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치? 오늘 뭐 평검사들 인사가 있을 거로 예정이 됩니다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리를 하다 보니까 저런 일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저희가 그 한동훈 검사장 관련한 독직 사건에 대한 재판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본질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의 변론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갔는지 결과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서 덮친 건데 왜 그렇게까지 무리한 압수수색을 했는지 그 본질에 들어가면 추미애 장관도 등장하고 막 이성윤 지검장도 등장합니다만 뭐냐면 결국엔 윤석열 총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정말 나쁜 일을 해가지고 신라젠 취재 의혹을 이상하게 몰고 가려고 했다는 혐의 없는 사건을 덧씌우려 했던 것 아니에요? 그 덧씌우려 했던 건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혐의가 없다라고 일선 수사팀의 의견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와 별도로 또 이성윤 지검장이 다른 사람을 시켜갖고는 검토하라고 하던 사전에 있었던 검토에도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다 라는 게 결론이 나니까 이거를 덮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한 일들이 생기고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 본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한다면 이성윤 검사장이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현재 왜 그 저렇게 수사팀들이 얘기한 건에 대해서 결재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이유가 저는 자명하게 드러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몰아갔던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대한 본질이 이거가 무혐의 처리된 게 검찰 내에서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되고 결론 지어진다면 모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그동안 막 이렇게 저렇게 했던 거는 진짜 윤석열 총장이 무슨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거를 그냥 윤석열 총장을 미워서 찍어내기 위해서 이런 있지도 않은 혐의, 저런 있지도 않은 사찰 혐의를 넣어서 지금까지 징계 상황까지 몰아왔고 온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했다라는 근본적인 게 드러나기 때문에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박정화 대변인의 견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를 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왜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느냐와 관련된 박정화 전 대변인의 의견 들어봤으니 박수현 대변인의 의견도 여쭙겠습니다. 우리 박정화 대변인처럼 사견임을 전제로 저렇게 사건의 본질을 확정적으로 저도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좋은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런저런 오해도 있을 수 있었고 또 뭐 사실관계가 얽힌 것도 있고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밝혀내는 과정에 있고 아직은 어떤 것도 그 본질이라거나 사실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휴대폰 포렌식 같은 그런 기본적인 것도 되지 않고 어떻게 무혐의의 결론에 이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건과 뭐 직접 관련이 있는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나누었다는 한 2700여 회 되는 그 어떤 SNS 기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이 아직은 서로의 주장이고 또 서로에게 유리하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왜 결재를 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저는 확정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드릴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또 들은 생각은 제가 검찰에 압수수색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제일 먼저 저는 길거리에서요. 뭐 제 코에다 뭐를 딱 들이대더니 아마 그게 핸드폰 압수수색 영창이었나 봐요. 근데 큰 길거리에서 팔을 벌리게 하고 거기서 핸드폰을 압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 저는 그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보고서라고 하는 곳에 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이면 누구나 압수당하는 핸드폰의 포렌식도 되지 않은 그 결과들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무혐의라고 결론을 내지? 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 일반 의심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떤 결론도 알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과정들을 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검찰 개혁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나오는 이런 갈등들이고 이런 것이어서 좀 죄송스럽기도 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갈 길은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건이 처음에 이제 세상에 알려졌을 때 지금 수감 중인 어떤 사람에 의해서 확인이 되지 않은 얘기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 건에 대해 수사하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 사람은 한동훈 검사장이 직접 또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과 주고받은 건 아니어도 이미 녹취록도 다 나왔고 보도가 됐고 검찰이 수사를 다 해서 사실은 사실의 사건의 진짜는 다 나와 있어요.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총장의 이 주고받은 문자를 굳이 안 봐도 되고 일부 문자도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저거를 이렇게 억지로
강제로 압수수색해야 되는 이유, 추미애 장관이 국회까지 나와서 저거를 수사 지휘권 발동하면서까지 저렇게 해야 되는 이유,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뭐 우리 박수현 대변인 말씀 주셨지만 그거는 별건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왜 한동훈 검사장이 저거를 뭐 유심칙을 주지 않았느냐 마느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고 이거는 본질을 좀 흐려서 다른 얘기로 가고 있는 물꼬를 틀려고 하는 일부의 노력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야당에서는 늘 보면 이 전체를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모든 과정으로 다 이제 그렇게 프레임을 딱 맞추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윤석열 총장을 마음에 안 들어서 찍어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아, 최동국 검찰총장 찍어내듯이 뒷조사해가지고 혼외자 같은 거 꺼내가지고 협박하면 찍어낼 일이지. 뭐하러 그 복잡한 징계 절차를 밟고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반박에도 좀 무리가 있을 줄 알지만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그 야당의 주장도 저는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모든 것들이 결론이 난 다음에 뭐 말씀하셨듯이 국민께서 또 다 판단하실 문제니까 지금 과정 중에 있다라는 말씀만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해를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분의 견해 들어봤고요. 말씀 중에 이제 한 분씩 아직 이 사건의 본질은 그렇게 확정되진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최동원 검찰총장은 누군가가 그 혼외자 의혹을 끄집어내서 흘려서 찍어냈다라고 보는 것도 단정할 수 없는 일반화될 수 없는 견해라는 것 앵커로서 인정합니다. 각각 한 가지씩 바로 잡고 두 분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평검사 인사를 하고 떠난다고 합니다. 오늘 평검사 인사 단행, 지난해 1월, 8월 윤석열 라인 교체 인사 단행했고 김학의 출금 논란 이모검사의 거취가 주목된다. 대전지검 원전 수사팀 유지 여부도 눈길된다. 자,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특히 대전지검에 원전 수사팀 있잖아요. 네. 최지영 감사원장의 감사로 드러났고 검찰의 수사로 여러분이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 원전 수사팀, 자, 추 장관이 유지시킬 거냐? 교체할 거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군요. 뭐 오늘 내일 결과가 나오겠죠. 하지만은 떠나시는 장관이 인사를 하시는 게 그게 맞는가? 일단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검사 인사가 뭐 수시로 단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정도 늦어진다고 해가지고 그게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굳이 인사를 갖다 하실지 그다음에 여태까지 관행이 특히 이제 고위직일수록 검찰총장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끄는 사람은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사 그 생각이 의중이 반영이 돼야 검찰 조직이 나름대로 제대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오늘 그 평검사 인사 단행한다고 했을 때 총장하고 그 상의가 있었을 것 같은 생각도 별로 안 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박범계 후보자께서 인사 같은 것들은 총장하고 잘 상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뭐 평검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평검사 인사를 언제 할지 그리고 추 장관이 총장과 과연 상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말씀도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추미애 법무장관 개인에게 손배소를 제기한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 동부구치소 재소자 가족 등 9명이 추 장관 개인을 상대로 5,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 피고는 추미애로 명시가 된다.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현재 1,224명이다. 이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재소자 측은 윤 총장 징계만 몰두해서 선제 조치에 추 장관이 실패했다. 집단 감염이 본격화된 지난달 16일 윤 총장 징계 의결되고 나서야 동부구치소 사태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라는 입장인데요. 추 장관이 잘못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행형, 그러니까 이제 저런 구치소나 교도소를 관리하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사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한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확진자 수가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책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도의적 책임도 있고 정치적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은 법적 책임은
굉장히 엄격하게 그 인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그 원고들을 상대로 그 제소자나 그 가족들을 상대로 수용자라고 일단 쓰는데 그분들을 상대로 그 손을 추미애 장관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그 손을 들어줄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지극히 회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마 그냥 이런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표시하는 항의하는 표시로 저런 소송을 제기한 건가 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저 소송을 통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문서 제출 명령 같은 걸 신청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법원에서 받아주면 일반 사람들이 입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증거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객관적으로 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분위기가 여야 모두 뜨겁습니다. 1년짜리 임기의 서울시장 선거지만 정치적으로 갖는 의미는 서울시장 선거 이상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서울시장 선거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먼저 여권의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 그리고 우상호 후보의 현 두 사람 간의 양자 대결 분위기가 일단은 매우 뜨겁습니다. 각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녕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떠나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떠납니다. 일정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나경원, 오세훈 두 분이 경쟁하는 국민의힘 경선보다 박영선, 우상호가 경선하는 민주당의 경선이 훨씬 더 주목도가 높아질 거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자, 박영선 장관 출사표 던졌고 우상호 의원은 일찍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인데 이재명 기자, 민주당에서는 일단 박영선, 우상호 두 사람의 양자 대결 구도가 좀 확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지금 양자 대결로 보고 있는 게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우상호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울 것 같습니다. 거의 지난해 12월 중순쯤에 이제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거의 40일 정도를 혼자 뛰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뭐 정책 발표도 하고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주목을 거의 못 받았는데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라고 하겠죠. 이제 후보가 등장을 하면 그만큼 여권도 이제 굉장히 경쟁 구도가 이제 짜여지는 거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 시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지 때문에 굉장히 반갑지 않나 싶고 박영선 장관 전 후보자나 박영선 후보자나 그다음에 또 우상 후보나 사실 이번에 처음 경선하는 게 아니죠. 그래요? 2018년도에 당시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다시 후보가 될 때도 그때 세 사람이 경선을 했었습니다. 어허. 경선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서로에 대한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매치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2018년에 해서 2년 만에 이제 다시 경선을 치르는 건데 뭐 많은 언론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높은 대신 조직력이 좀 약한 거 아니냐. 반대로 우상 후보는 인지도가 낮은 대신 조직력이 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선 과정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지도냐 조직력이냐 실제 경선 과정에서는 뭐가 더 크게 작용할지는 두고 봐야겠죠. 이걸 지켜보는 김진표 의원은요. 김진표 공관위원장은요. 메시 대 호날두의 대결이다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가 네. 우리 당으로서는 아주 대표적인 스타 정치인이거든요. 이 두 사람의 경선이 아주 재미있고 수준 높은 경선이 될 거다. 축구로 치면 메시 대 호날두 격돌이다. 가장 중립적인 인사인 오늘 패널 중에서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했잖아요. 이 메시 대 호날두 급이다. 김주표 공관위원장께서 말씀을 했어요. 발언을 했어요. 애석하게 우리는 또 이 두 분의 뭐 여론조사 지지도 퍼센테이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처 아직 저희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만 메시 대 호날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적절한 비유입니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서울시장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들이 다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스타 정치이다 이렇게 지금 김진표 의원은 표현하고 있는데 스타 정치는 맞죠, 두 분 다. 두 분 다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년 전에도 그리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도 당시에 민주당 후보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시를 두고 가장 많이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공약적으로나 어쨌든 대중적으로나 가장 준비가 돼 있는 후보도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메시 대 호날두라는 게 사실 누가 더 앞서는지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이런 이제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겠죠. 제가 이제 2년 전 경선 결과를 보니까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66.3%로 압도적으로 이제 후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선 당시 의원이 19.6%, 그 다음에 우상호 의원이 14.1%, 한 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지만 또 이번에는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고, 아까 이제 조직력과 인지도를 얘기했는데, 지금 민주당 경선 이제 과정 속에서 당원 50%, 그 다음에 일반 국민 50% 이렇게 이제 여론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 조직력이 앞선다 그러면 당원 여론이 혹시 높을 거고, 인지도가 높다 그러면 일반 국민 여론이 높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뭐 메시 호날두의 대결로 이렇게 묘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주당 경선 이야기이기 때문에 박수현 대변인께 여쭤보겠고, 예. 잠시 후에 국내힘 경선 이야기는 박찬호 대변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여쭤봐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럴까요? 곤란한 질문 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박영선 장관도 잘 아시고, 네. 이상호 의원도 잘 아시잖아요. 예. 이제 선거 나가면 아마 추측컨대 박영선 장관도 박수현 대변인께 도와달라, 이상호 의원도 박수현 대변인께 도와달라 라고 만약에 손을 내민다면 그 사이에서 누굴 도와줘야 될지 난감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지역구가 충청도입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까? 잘 관전해야죠. 예. 아니, 모처럼 그 우리 민주당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에 관한 질문을 앵커로부터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야권 후보만 이렇게 이제 주목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이 오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민주당이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이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이 뭐 저희 당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야당보다 앞서서 뭐 치고 나가고 서로 호들갑 떨고 뭐 이런 모습보다는 이렇게 좀 자숙하면서 조용히 출발하는 것이 그나마 저희가 후보를 내기로 한, 당원을 바꿔가면서 내기로 한 그런 어떤 것들을 국민께, 서울 시민께 이해를 구하는 작은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날두 메시라고 표현하신 것은 상대방 후보와 비교한 자만이 아니라 아마 그렇게 흥행이 안 돼 있던 조용하던 그런 그 민주당의 경선에 그만큼 호재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왔다라고 하는 당내 이야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바람이 아마 야권 단일화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단언하고요. 그 다음에 야권 단일화가 굉장히 걱정되시는 모양입니다. 아, 걱정 안 됩니다. 예. 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안철수 대표께는 지금까지는 야권 단일 후보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다 섞인 어떤 지지를 받으셨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뜨거워지니까 거기를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쪽을 지지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빠질 거다라는 게 개인적 예상이고, 국민의힘이 좀 올라갈 거다, 민주당은 부지런히 쫓아갈 거다. 그러면 조만간에 3강 구도가 형성이 되면 누구도 다 3자 구도를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쉽게 물러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야권 단일화 안 되고 민주당이 한 3-4% 끝까지 좀 지고 있다가 아주 절실한 모습으로 마지막에 대역전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박수현 대변인 개인적 희망 섞인 관측 들어봤고요. 예. 이번엔 야권 분위기입니다.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는 10년간 뭐 했냐 소위 요 기싸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10년 동안 제 후임 시장이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따가운 시선이 저한테 오는 그런 10년의 세월을 겪으면서 참으로 마음의 부담도 크고 그리고 죄책감도 매우 컸습니다.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벌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더 큰 책임으로 보답드리겠다 하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고요. 저는 10년 전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그만두시고 안철수 후보가 이 박원순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나서 우리 당이 누가 나가도 힘든 선거였습니다. 그때 홍준표 대표께서 간곡히 부탁하면서 당을 위해서 희생해달라고 그러셨을 때 그때 마음은 최소한의 지키자였습니다. 박찬호 대변인, 네. 두 사람의 미묘한 신경전 느껴집니다. 10년 전에 오 시장이 그렇게 허망하게 그만두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라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의 어떤 뉘앙스가 나경원 전 의원에게 있는 것 같고, 이를 또 오세훈 전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내 후임 시장이 잘못한 건 내가 결재해서 하겠다라는 메시지예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두 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이제 경선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부진전 민주당 얘기 다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게 그 김진표 공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날두와 메시의 대결이 아니라 사실은 뭐 토트넘의 모리누 감독이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평가를 받는 선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김진표 공관위원장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붙여서 그래서 아마 우리 박수현 대변인님께서도 3파전이면 해볼 만하다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거기에 저는 이 답이 다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는 그 지금 오세훈 시장 전 시장과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저게 이제 선거 경선전이 막 가다 보면 저렇게 그냥 가시돋친 날선 공방이 있을 수 있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국민들이 당원들이 인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저는 이번 경선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얼마나 용납할 수 있는 상황으로 후보가 뽑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파전 구도니까 그 과정 속에 국민의힘의 후보와 그다음에 지금 그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그 모리뉴 감독의 경기 운영을 야단칠 수 있는 대표 선수가 나오느냐. 이게 저는 모든 결과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1대1 구도의 야권 통합을 통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1대1 구도를 여야히 아름답게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들이 그 경선 치열한 경선 과정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의 상황으로 서로 간에 경쟁을 하면서 후보가 어떻게 잘 여야히 선출되느냐. 이게 저는 그 서울시장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두 분 모두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대표에게 있습니다. 과연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의 후보가 단일화를 이뤄내느냐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이자 키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서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제 진심을 야권 지지자분들 그리고 또 정당의 책임자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를 이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데 지금 제1야당은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주영 원내대표는 우리가 뭐하러 안 대표와 싸우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당이 뭐 때문에 저 안철수 대표하고 싸우겠어요. 조정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 야권이 단일화해야 된다는 대명제에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와 싸울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 국회 반장 출신이니까 이재명 기자. 지금 방금 박수현, 박정아 두 전직 대변인들의 분석과 예측이 갈렸어요. 한 분은 야권 절대 단일화 안 될 거다. 또 한 분은 야권 반드시 단일화 된다. 이재명 기자는 안철수 대표와 누가 됐든 국민의힘의 후보와 원만하게 단일화가 되리라 봅니까? 아니면 결국 3파전 속에 찢긴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봅니까? 좀 제 쪽에 앉아 계셨어요. 예측이 쉽진 않죠. 분명히 쉽진 않은데 저는 단일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후보들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지지자들의 압력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글쎄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3파전이라는 게 가장 좋은 구도죠. 사실 선거라는 게 결국 구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바람도 있고 뭐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구도 속에서 사실은 많은 것들이 이제 정리되기 때문에 3파전이 가장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좋은 구도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건 반대로 얘기해서 야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단일화를 또 해야 한다는 또 그런 이제 명분이 되는 거죠. 저는 안철수 대표가 얼마 전에 국민의힘 쪽에 모든 야권 후보들에게 경선 플랫폼을 공개해달라,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전 본인이 단일화의 진정성을 갖고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결국은 구정 지나서 2월 말까지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글쎄요, 저는 이제 저도 여권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오히려 야권 쪽에서 또 단일화의 압력이 커지겠죠. 그런 점에서 뭐 지금 당장 예단하기 쉽지 않으나
저는 결국은 단일화가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 각자의 예측 들어봤습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18로에서는요. 우연히 한동훈 위에 몸이 밀착됐다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미처 못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318로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